안녕하세요. DIY 아이디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요, 바비를 준비를 했어요. 바비가 입을 수 있는 귀여운 드레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필요한 건요, 조그만 천 필요하고요. 그리고, 네, 저는 20cm, 20cm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5핀 두 개랑, 네, 이렇게 긴 끈이랑요. 그리고 가위 필요하세요. 자, 일단은 네, 바비 머리를 완전히 묶어주고요. 정리를 해서 이제 옷이 네, 몸에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눕혀서 이렇게 네, 천으로 한번 둘러주세요. 그리고 이 중간쯤에 5핀으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. 네, 자꾸 빠지죠?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네, 손으로 잘 잡아주고요. 이쯤에서 5핀으로 꽂아줄게요. 네, 조심해서 5핀을 잘 꽂아주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가위를 통해서 네, 어린이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요. 부모님들께 꼭 도와달라고 해주세요. 그래서 네, 가위를 통해서 꼭꼭꼭 닫아줄 거예요. 더 이상 5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바비 빼주고요. 끈을 가지고 와서 위쪽에 이렇게 놓아주고요. 이렇게 천을 바깥으로 내보내준 다음에, 네, 끈이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네, 지금은 묶지는 않고 이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. 네, 그리고 5핀을 이쯤에, 네, 고정을 해줄 거예요. 네, 끈은 그대로 둔 다음에, 네, 5핀을 집어줄게요. 네, 총 4겹이죠. 지금 이렇게 된 4겹 그대로 5핀으로 집어줄게요. 네, 조심해서 해주세요. 자, 이제는 5핀이 빠지지 않도록 가위를 가지고 위쪽에 다시 한번더 고정을 시켜줄게요. 네. 이제 핀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. 네, 됐습니다. 아래쪽을 핑킹 가위로 잘라서 좀 표현을 거칠게 해줄게요. 또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길이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바비를 이렇게 안쪽에 쏙 넣으면, 네,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. 그런 다음에, 뒤쪽에 끈으로 꾹 묶어주는 거예요. 네, 됐습니다.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. 이젠 두 번째 끈을 통해서 허리에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. 네, 뒤쪽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줄까요? 네, 됐네요. 자, 이제 바비의 새로운 드레스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. 위쪽에 이 스티커를 좀더 붙여줄 거예요. 여러분도 원하는 스티커나 아니면 글리터를 통해서 예쁘게 꾸며주세요. 이제 바비 머리도 내려줄까요? 머리가 굉장히 길죠? 네,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.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네.
호랑이 무늬에 그리고 네, 아주 멋진 겨울 드레스가 완성이 됐네요. 만들기 정말 쉬웠는데요.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색상과 패턴의 옷감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바비 인형 옷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. 그럼 다음에 DIY 아이디어에서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!